다음에 저희 여기 있는 교회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보느냐면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났을 때는 결혼하고 났을 때는 꼭 이 부분을 배우자의 자리로 보는 것이고요. 배우자의 자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배우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그냥 시부모라고도 봅니다. 시부모. 왜냐하면 원은 뭐냐면 바로 시부모의 자리입니다. 시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뭡니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신모든, 신모든, 잘 모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뒤에 육신으로 흠뻑 제가 또 어떤 샘플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그 집안,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집안으로 보고, 요걸 문 밖으로 보고. 대부분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월, 연, 월, 이렇게 대부분 밖에 일어나는 시에 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느냐, 남느냐라고 하는 것이 반사관잡이 안 만들겠다 하더라도 여자 팔자에 반사관잡이 이 팔자만 여자라고 합시다. 반사관잡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늦지 않고 하는 것이지. 이랬을 때라도 대문 밖에 이 벌어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요건 절대 그 지나간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물로 봐야 돼. 이걸 다, 남편을 본다면, 옛날처럼 과거 사회처럼 결혼을 빨리 해야 될지 모르겠다. 결혼을 빨리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뭐, 십몇 살 가보라는 거죠. 바로 연애에 있는 과로로 서도, 결혼이었으니까 오래 있는 것도 관계를 하고 너무 갔다가 용 갔다 가치게 되지. 옛날 사회에서는 보통 연월 나가고 요 때가 보통 15세 그 다음에 요 때가 25세에서 30세 정도 보통 한 30세 정도 정도 보면 됩니다. 요 안에 걸쳐있는 것이 잘 문제되지 않는데 문 밖에 반이 걸쳐있고 또 반응이 상승되거나 식신과 합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라면 자식을 생산하는 도구로서 남자를 접근이 있는 거니까 이건 직장이나 일로 볼 수 없고 애인이 있다고 대부분 남자는 이런 형태만 갖추고 있어도 여자가 있다라고 해도 대부분 다 재성만 보고도 남자들은 대문밖에 뛰어나가고 취하려고 하죠. 남자들은 그렇게 사춘의 경금이 활동하고 있으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건 비교 속에 쌓여있지만 기회만 닿았다 하면은 요놈이 모양을 형체를 드러내는 건 됩니다. 무, 손, 신, 폭, 개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드려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요렇게 잡혀있는 요런 대운을 만나거나 또는 해운을 만났을 때 여자 관계에 조금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이 대문 이걸 대문 안으로 대문 안으로 보고 이 대문 밖으로 보는 방법도 굉장히 사실을 보는 데에 중요합니다. 바람을 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로벨로스 참사관을 하면은 그 다음에 금고 팔자가 워낙 재성이 만족해가지고 재성이 만족해가지고 신약을 냈다는 신약을 냈다는 말은 양간일 경우 양간은 힘만 남으면 힘 조금만 얻으면 자기가 취하려고 그 다음에 금간이라도 록이라든지 세력을 갖추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여자를 취하려고 그때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런 다 한파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활자 안에 재성만 다 모아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문제네. 오늘 예전 시민 그 다음에 기질적인 성향이 여자 팔자의 이런 형태를 떠리는 이유가 개인 쪽인데 대문밖에 있는 모험에서 있을 때는 요걸 담장으로 봤을 때 요걸 담장으로 봤을 때 그 뜻이 대문밖에 좋아한다고 그 남자도 우리 조직사회에서 인간일 경우에 인간일 경우가 이 양간이 밖에서 불러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조직사회에서 자기 뜻을 밖으로 흘리는 모양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 인간상 이런 음악이 있는 사람 그런 모양 물론 성간만이 아니고 지지에서도 역할이 있겠죠 대문 밖으로 나가면 싸우고 돌아온다 이런 강박이 있는 지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역마사를 하나 보더라도 어쨌든 했냐 신자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시가 역마가 되겠죠 이미 역마가 되겠죠 만약에 집기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물론 이 사유 속에서 나왔어도 이제 대지했잖아요 둘 다 다 역마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붙은 겁니까? 분기에 붙은 것 같습니다 최근 좀 그랬을 때 그러니까 분기에 역마살이 붙었다는 건 분기로 보는 뜻이 난 말이 뭐겠죠 못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적인 성향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 부지런한지는 모르지만 공지를 오래 붙이고 뭐 이런 사람은 막 싹 부지런해야 되는 편이죠 새마을 운동가의 사람이죠 등등 이렇게 역마가 어깨에 붙어있다는 거고 그럼 역마가 어깨에 붙다는 건 뭡니까? 손이 바빠야 되는 일과 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술이 예술의 배를 하고 있더라도 이게 영화 붙은 미친이라면 배쓰기 반상이라고 배쓰기 반상이라고 배쓰기 반상이 아니고 실제로 시의 영화 군대에 붙었다고 예술 같은 거 하죠 예술을 할 때 샘플 앞서 예술을 할 때 매일 주위에 갑입니다. 예술, 특히 상관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그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 놈이 만약에 갑이 없고, 요런 모양을 갖춰져 있습니다. 요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붙겠습니까? 요건 얼굴에 붙은 거죠. 그게 성악이 마이크 아니면 성악 마이크 성악이죠 그 다음에 성악 마이크 또는 관악 이걸로 보는 거예요 관악 이런 걸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이 이동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있다는 월에 있습니다 월에 있을 때가 대체로 어깨에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제어하고도 관통한 일이 있는데 주로 어깨와 하는 기약이죠 기약인데 요놈이 이렇게 신상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병마를 가지고 있죠 병마는 안정된 형태의 기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병마라는 것이죠 자 요런 경우에 또 춤입니다 그게 무용하고 관련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역마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반과 진한 모양이다 자, 반과 이렇게 진한 모양이라면 그 예능의 세계가 됩니다 반과 진한 모양 반과 진한 모양 그러면 반이 앞서 있고 뒤에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가깝고 반이 좀 떨어졌죠 자, 이런 형태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기약입니다. 무대 위 기약에서는 무대 위에 사는 예술이니까 연기 연기가 되겠죠. 요놈의 글자와 글자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나는데 요놈이 만약에 신이라면 무용이고 귀신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전투적인 어떤 움직임이 부족하다면 바로 인과는 객관 반대편 글자 이노스라는 해명이 주면서 있다면 어 정도 쯤에 있다. 자, 이건 둘 다가 급살과 망신의 단계로서 결국은 움직임은 높아져 오게 되는 거죠. 환자를 위해서 건강하기는 힘든 모양이다. 이런 게 기호. 그 다음에 1과 C에 놓여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C, 묘에 이렇게 놓여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아까 그 선악이라고 했습니다. 선악도 되고 문학도 되고 바이크도 됩니다. 바이크도 한번 돼요. 여기 되고 여기 있을 때는 뭐냐 시약 또 연기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별이 온이라고 하는 별과 가까이 있다면 이게 재성이죠. 재성이 정사에 이런 모양이 갖춰 있다. 자, 이랬을 때는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좀 요런 모양이 가진 좋거든요. 오가 있습니다. 요런 모양이 있을 때는 이 상관이 누가처럼 경쟁화처럼 재물과 제한을 내주십니까? 사는 것입니다. 디자인 패션. 요건 육신과 섞였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약, 연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원래 있는 것을 또 하나의 기억을 이루기 때문에 종합적인 능력을 또 의미하죠. 종합적인. 1에 있을 때가 대체로 연기가 가장 컸어요. 그 다음 C에 있을 때, C에 있을 때는 스포츠. 예술성 스포츠니까 좀 유용. 그 다음에 팔자가 심한 하여. 자체가 강하게 타고나는데 식신 상관이 반가울 때는 스포츠 성향이 되면 몸이 약하고 식신 상관이 숙인하면 예술적인 스킬입니다. 똑같은 재능의 별이라고 여기에 붙은 것과 이렇게 이제 이 두견신족이라는 게 응용을 하면 분야에서 그 사람의 직업을 표시해 나간다든지 활동의 범위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대문하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직업 자체를 그런 것으로 재표한다는 것이고 상관이 대문밖에 나와 있다는 것은 안정된 보직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관이라는 것은 식신이 활동식함이야. 문 밖으로 나와있다. 발에 걸려있습니다. 발에 걸려있으면 논 곳에 뜨시듯이 도망간다는 것이죠. 지도의 어떤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글자가 놓인 좌표에 의해서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장 부왕에서도 설명했었죠. 아, 이 사람 내년에 다시 기동이 있는데 그것은 조직 사회 전체의 변동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가면 사람도 이사를 가요. 중간 관리자가 바뀌어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래 예를 들어서 기미가 이렇게 적혀 있을 때는, 원래 평강평강이가 피곤한 조직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피곤한 중간 관리자. 그럼 피곤한 중간 관리자만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감목이 왔다, 불목 같은 게 있을 때, 중간 관리자가 바뀌든 자발에 의한 것이든 또는 사이에 의한 것이든 부적절하게 옮기심으로써 내가 해지는 것이든 물론 내가 값을 믿을 만났을 때 70, 30만 내맘대로 하는 내 몸이 편해지긴 하는데 그게 중간 관리자의 어떤 변화와 변동이라는 어떤 중간 요소를 끌어들이면 내가 편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걸 일시키고 그리고 월에 전에도 한 번쯤은 설명했을 텐데 월에 만약에 이렇게 정원이 잡혀 있다면 자기가 저희 사회에서 조직 내부에서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자기가 비슷하다. 시에 걸리는 건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뭐냐.
이 베슬란과 내 몸이 돌출하고 베슬란 전쟁이 감당할 수 있다면, 아까 요 세트에서 뜻이 밖으로 나간다. 대문 밖에 나가면 내 명예가 있다. 내를 대문 밖에 성공 주니까, 대신을 그리 작으면 대신을 띄울 것이다. 그리 사위에 쓰면 정보를 들고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릇이 반듯하게 전체 반듯하면 고지사회 결국 몸이 꽃차 뿌리고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가미리기라는 것이 아무나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좀 잘 짜져 있을 때 이 시정가는 결국 그것밖에 연결을 못합니다. 지금 자꾸 확장을 해서 설설하다 보면 무한히 위에 이제 얼마는 보부를 예를 들어서 연애 공망이 들었다. 연애 공망이 들었다는 것은 오부의 기틀과 그 뜻이 뭡니까? 통한다더라. 뜻은 같이 하더라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 서로에게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연애 공망이 들어있으면 오부의 그 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연이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실제로 도부의 패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쪽에 살았고, 거기에서 또 연의 모양으로서 그 묘의 모양을 발설해 보면 육신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보면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대부분 이만 쓱 발견되죠. 이 부분은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연애 계속 월에 계속 일을 하시겠는데 제가 뭐 그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볼게요. 연은 그렇게 말 그대로 사주 전체를 일으키면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되고 연에서 세력을 얻는 것은 연에서 세력을 얻는 것은 사주 전체의 어떤 뜻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뿌리가 되고 또 좀 더 확장한다면은 이거는 전생 이전의 어떤 그림자로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원래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걸 이런 방법 사용합니다만 이거는 전생이라 아주 해서 전생을 갖다가 살아나갈 때 전생의 그 그림자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이건 전생이라 이게 전생이고 나머지는 전생이다. 실제로 그 이 월에 있는 간지와 월에 있는 간지에서 갑자일 때 그 갑자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와 인생 그 영자를 삼으면 그 인생에서 거기 끝까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일수가 예를 들어서 경진인데 갑자 일 갑자 년생이나 또는 갑자 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전생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질감 없이 그대로 바뀌었죠. 실제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처라든지, 그런데 보면, 자기의 월간, 월에 있는 글자하고, 처의 어떤 일간, 일간일지, 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처라연법에서 이런 감정도 그랬죠. 요 놈에 쫓아오느냐, 요 놈에 쫓아오느냐. 요놈이 서로 연관성 속에서 보느냐, 요놈의 여덟 글자 속에서 보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다분히 힘의 세력이 같아서, 요놈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볼 수 있을 때, 요런 사람의 띠를 만나지 않겠다면, 요 띠를 만나, 요 띠 아니면 요 띠. 만약에 이 띠를 만났다면, 다음처럼 이 띠. 같이 확장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때. 이것도 저는 제가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어떤
고객이 이제 그런 말을 저한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파전 개인 입장이면 똑같이 서를 만날 것이다. 근데 저쪽에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토끼를 만났다. 토끼는 정신에선 요 글자의 선택소리 왔기 때문에 동생의 인연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그분한테 그런 그 사람 간접이 봤을 때에, 개인이냐 토끼냐 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토끼를 만났다니까, 다음 생은 개인이다. 그게 단순을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대체 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의 확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전전생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상의 뜻과 부합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자기 삶에 일어나는 자기 조상의 뜻과 그래서 여기에 비견급자가 놓여있다면 조상의 뜻이 결국은 나와 부합하지 그다음에 월초에 갑자가 주진과 하나의 주인과 사람. 아, 요거나, 그 글자 육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요 글자 육친상과 육친끼리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월에 있는 것은 급자가 와도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신축이 와요. 신축이 오더라도, 팔자에, 아, 전생에 내가 본적한, 저, 이 얼굴은 경금의 신문을 찾아봐서, 아, 이건 전생에 내가 본적한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연이 반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연들, 이런 게 많습니다. 가족을 보시다 보면 이제, 배우자끼리 좀 까짜를 볼 때, 요런 모양의 가치를 쓰게 되는데, 남자 발자가 요런 식으로 까짜를 쓰는데, 여자 일부가 신축입니다. 신축, 요렇게 만약에 가치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막, 무조건, 오행의 일반 논리를 떠나서 무조건 평생 연결. 이 회사가 한번 사업을 하나 내고 말을 듣고 돈 다 까먹어도 이 사람은 이 신축을 좀 그려주셨어요. 그게 여자인데, 예, 여자의 띠가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도 거의 집착한 미련을 그리지 못합니다. 악연인 건 분명히 아는데, 여기 육신상 나쁘다면, 악연인 건 분명히 아는데도 버려지지 않는다. 예, 악연도 있네요. 이 사회지기에서 사와 계에서 결국은 이 환성합니다. 성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환성. 성의 형성을 결국은 사와 계에서 결국은 바꾸거나 바꾸고. 이게 시에, 이건 전혀 논의 밑에 월에 해나 사를 갖고, 이 사람이 이번 생이 남자라면, 전생에 쓸 걸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 여자로서 그 다음에, 시에 이 해와 차가 있는 사람은, 말년에 남자로서 자기의 그 삶을 추차로 왔다가도, 이질적으로 여성제는, 그 여자는 상대적으로 좀, 남자로서의 그런 역할의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사와 해라. 이게 뭐, 환성지수를. 오늘 책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공부하다가 아 이게 사회지기의 관성지출 아니고 성을 뒤바꾸는 비밀이 이 사와 해에 있어 실제로 경험을 보니까 실제 그 사자가 월에 들리는 사람들은 해라고 했어요. 6년에 어렸을 때 기질하고 성장 이후에 기질하고 시에 있는 산도 늙었습니다. 뉴스나 또 뉴스를 보니까 예예 젊은 청년이 에이지에 걸려가지고 예예
보복심리로 인해가지고, 뭐, 복수한다고 열 명의 동성연애를 열 명을 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니까 30명이 죽더라. 동성연애가. 30명이 죽더라. 그러면 그 사회의 지기, 그것도 그거하고 좀. 아, 연관성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자, 회사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십니까? 섞여 있는 경우가 이 동성연애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오 이런 것도 그런 요소를 만들어내는데 요 요소보다는 요게 더 비슷하게 사회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동성연애자의 이런 경우에 이것도 그게 물론 이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자가 여러분 탕을 만들어내니까 탕함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요소라고 보기 힘들고 사회가 실제로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받은 사람도 이 사업자나 회사가 다 원인이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의 대단히 쌍화에도 그 사와 대가 봤습니다. 상금도 사와 있는 게 많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월요일에서 보는데 월을 말 그대로 자기를 낳아준 어떤 전생의 업이라서 전생의 모든 이면을 사실은 월에서 다 알겠다 싶어요. 또 월의 생김새와 닮은 것을 보면 그대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월은 우리가 전에도 뭐 작곡법 이할 때 전 하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유년, 연이 유년이고 월이 성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과 그 삶의 방편을 마련하는 것은 결이 문답이 월들의 월을 하나의 결으로 월은 월 자체로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월이 전생 핏덩을 가해서 전생 핏덩을 계열해서 월의 인수가 모여 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글과 학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월에 식신장 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은 길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일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고 기르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기업. 그러니까 전생 핏덩어리는 바로 이 월의 거짓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월은 또 뭡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거니와 서자평시 말대로 하면은 자평에서 이런 말을 요놈을 우리가 접을 때로 보면은 접을 때 중심이 되고 요렇게 된다 이렇게 무게가 요놈이 중심이 되는 요놈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오르고 내리는 접을 때 중심적인 역할을 바로 그 사람의 삶을 기본적인 기억을 조개는 바로 잡대가 된다. 그럼 요놈을 도와주는 자가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기가 소재느냐, 말이냐, 고르다, 서울 때 고르다, 소년, 동년, 그것이 전체입니다. 그 서울 때에 추가됩니다. 그 사람은 근본적인 격, 전생 빗덩어리.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전생 빗덩어리가 결국 체질에도 발의 영향이, 발과 시의 영향이 가장 계절적으로도 이게 영향이 많이 있죠. 배를 따를 때 바꾸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체질, 몸을 갖추는 재료, 정을 때문에 이런 기분이 실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도습이나 하고, 투하수사수가 육기가 다 나옵니다. 요, 월과 시의 기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를 해석은 일 자체를 이 월은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나 또는 부모 동거 속의 조건이다. 부모와 한지를 살면서 일어났던 조건들 또는 일들 또 학문의 성격 월에 있는 것은 보통 연월에 있는 기운이 보통 본인의 학문의 성격을 보통 연에 있던 것이 유년기에 가지는 이제 월에 있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직업이 될 수 있는 또는 학문일 수 있는